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고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압축하는 구절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장면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참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참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왠지 제 아내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제가 아내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또 아내가 제게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죠.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아내의 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애를 해도 분리돼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늘 이렇게 좀 부딪혔던 것이죠. 그것을 좀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서로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서로 다투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자가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신명기 10장 8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초에 그 언약궤를 만들 때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에 내 그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한 게 언약궤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자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정작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역대기는요 다윗을 완전한 왕으로 묘사해요. 우리가 다윗하면은 다윗의 그 흠 중에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세바 사건이죠. 바세바를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취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역대기는 다윗의 생애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왕으로 묘사하는데도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치명적인 실패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치명적인 실패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보다 순종. 하나님의 그 완전한 왕대심, 주대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열심보다 순종.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시면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열심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냐?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뭐 이스라엘 설명하는 엄청 넓은 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약간은 과장법처럼 나와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몰랐다는 게 문제였죠. 그 결과가 베레스 우사, 우사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자기가 찢기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의 당혹스러움이 12절에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잘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요. 참 하나님 앞에서 제 열심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각 학교마다 제가 있는 지역에 학교마다 찬양팀들이 있었어요. 찬양팀들이 이제 학생들이 방학 때 뭐 찬양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학교 찬양팀들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학교 찬양팀은 아니었는데 어떤 기독 중창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리더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시에 제가 지내던 지역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좀 거리 찬양을 하자, 연합 거리 찬양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때 한 찬양팀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개, 14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찬양팀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자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연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리더를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만장일치로 제가 됐습니다. 아, 저만 고3이었거든요. 네. 어이가 없으시죠? 네. 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만 고3이었어서 저만 고3이라는 이유로 제가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제 찬양팀을 찬양 집회처럼 이렇게 하려면은 뭐 악기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후원도 받고 고등학생 애들이 막 헌금도 해가지고 진짜 대단하게 한 150여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악기도 빌리고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발전차까지 빌렸어요.
참 신기한 건 이 일에 어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연습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가지고 올라가는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을 듣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연합체육대회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아침 일찍부터 그 세팅을 하고 발전차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팅을 했어요. 근데 딱 시작한 지 5분 만에 경찰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들은 고등학생들이니까 잘 몰랐던 거죠.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들이 여기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딱 막으니까 그때부터가 정말 패닉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뭐 경찰을 그렇게 마주한 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애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애들이 울고 갑자기 그 아이들이 다 저한테 그때 고3 애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너가 리더잖아 빨리 결정해줘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결국에는 모든 악기와 뭐 발전 장비들을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저도 그때가 사실은 꽤 충격이 있었던 터라 기억이 뜨문뜨문 있어요. 뭔가 필름이 끊기듯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 정말 이렇게 다 패닉 상태에서도 그래도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나중에 한 130명 정도 됐거든요. 1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광장 같은 데 모여서 그냥 같이 기타 가지고 찬양하고 그러고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크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했어요. 베레스 우사가 찢기는 장면을 본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제게 어린 시절에 제게도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길고 긴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에 순종을 넘어선 열심 때문에 베레스 우사를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열심이 무슨 죄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순종을 넘어선 열심을 보면요, 그 안에는, 그 중심에 보면은 지극히 이기적인 내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잘한 것을 뭔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까지 하는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에 두는 것이 뭔가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대신 그 주대심을 온전히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넘어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신보다 위에 두려 했던 이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도대체 우사는 무슨 죄냐?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손으로 안 받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 이건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만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떨어지니까 반사적으로 받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사의 입장보다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봐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원래는 다윗이 죽어야 하는 장면이에요. 베레스 우사가 찢기는 장면을 볼 때 다윗은 자기가 찢기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죠. 화가 나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죠. 왜 저 사람을 죽이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말씀에도 다윗이 노했다라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지만 웃사가 대신 찍김으로 다윗의 생명이 보전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윗이 회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찍겨야 한다면 우리가 찍겨야 하나님 앞에서 찍겨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찍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극히 이기적인 내 자로 열심을 자랑하고 순종을 넘어설 때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찍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사의 죽음으로만 오늘 말씀이 끝났다면 다윗에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 우사를 그저 우사의 찍김으로만 남기지 않으세요. 말씀 13절에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궤를 옮겨오려는 그 마음 자체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까지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인 완전한 순종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완전한 순종이 그냥 어렵고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순종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벳에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까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게 제게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답을 계속해서 안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방황이 끝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이제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도 있고 갈망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마다 찬양팀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아이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반주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찬양팀을 세워야 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악기팀이 악기의 그 곡을 연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와 다른 곡을 연주하시는 악기 실력이 전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늘 언제쯤 나는 갇혀진 곳에서 갇혀진 찬양팀에서 예배인들을 해보나 이런 게 제게는 마음의 이를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갇혀진 장비, 갇혀진 악기, 갇혀진 실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마음의 예배, 전심을 다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하셨던 것은 악기나 장비가 있는 그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다 잃어버린 채 그 모인 공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는 주님이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제게 요청하시는 사역을 하겠다. 그게 어떠한 사역일지라도 그것이 제게 분명한 기준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순종을 앞설 때 우리는 베레스 우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을 철저하게 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를 숭배하는 우리의 그 우리를 진정한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로 바꿔가시는 과정이 바로 베레스 우사를 마주하는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그 순간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열심이 순종을 넘어서서 실패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된 실패 가운데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열심보다 순종, 베레스 우사를 넘어서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놓아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그 자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 순종을 넘어선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보다 열심을 택하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숭배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열심과 나의 이기적인 자아로 하나님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순종을 넘어선 그 열심,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기시는 그 장면이 주님 오늘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다윗이 찢겨야 했는데 주님, 우리가 찢겨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주님을 대신 찢기게 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심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온전히 회개하여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를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됐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열심을 바꿔서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철저하게 끊어내시는 그 잘라버리시는 베레스 우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찢겨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찢기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베레스 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하는 데서 화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그 복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붙들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넘어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실패하더라도 완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베레스 우서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향 우리를 위하여 주님 대신 지키셨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내포지게 하소서. 실패하더라도 넘어진 채로 있지 않겠습니다. 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순종을 넘어서 열심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대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날마다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날마다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베레스 우사를 넘어서 오베네돔의 복을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완전한 순종이 그저 열심만 그저 주님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복쳐서 복장하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온전히 그 복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